안녕하세요, 구독자 형님들. 오늘은 제가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계곡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위치가 공개됩니다. 자, 영상 이어나가겠습니다. 이곳은 가는 길이 좋긴 한데요, 산속이라 경사가 있는 도로입니다. 진입은 승용차나 카라반, 캠핑카도 진입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도착한 계곡 입구 쪽 도로입니다. 입구가 도로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진입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지나다니는 차 때문에 소음이 있기는 하네요. 제가 촬영을 하러 간 날도 몇 분께서 캠핑을 하고 계셨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내려가는 진입로도 잘 되어 있어서 모든 차량이 진입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개수대입니다. 입구 쪽에 개수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개수대 쪽으로 한번 가봤는데요, 개수대가 큰 건 아니지만 물은 시원하게 정말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개수대 밑으로 뭐가 움직여서 봤는데요, 개구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정말 차박포터, 캠핑카, 카라반 등 다양한 캠핑 라이프를 즐기셨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눈에 띄는 플랜카드인데요, 정말 가지고 오신 것은 모두 가져가셔야 합니다. 쓰레기는 스스로 꼭 집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걸어다니면서 이곳 계곡을 촬영했는데요,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계곡물이 다 말랐네요. 계곡 바닥을 청소한 것처럼 물이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원래 이곳이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곳인데 촬영 전에 뭔가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계곡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영상처럼 계곡 위쪽에서만 물이 조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물이 모이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계곡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천안시에서 관리를 해서 그런지 정말 깨끗하게 잘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곳이 아니다 보니 여유 있게 캠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 좌측으로는 내려가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그늘이 있어서 여름에 캠핑을 하시기에 정말 좋은 곳입니다. 위쪽으로 더 올라가시면 계곡 바로 옆에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도 그늘이 있는 곳인데요,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위쪽 자리가 텐트 캠핑을 하시기에는 더 좋은 곳입니다. 이곳의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운영리 117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대창골입니다. 쓰레기를 버리시면 아마 이곳도 이제는 캠핑 금지가 되겠죠. 모두 쓰레기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계곡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쪽인데요. 경사로가 원만해서 카라반이나 캠핑카가 진입하기에 수월합니다. 그럼 이곳의 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캠핑 사이트와 도로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차가 지나다니는 소음이 있습니다. 그게 이곳 대창골의 유일한 단점입니다. 오늘은 산 속에 있는 계곡 노지 캠핑장을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곳이 있으면 영상 올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